이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약간 좀 그거에 대한 강박? 아, 다음에는 어떤 거를 연출해 볼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서로 공유하시나요? 근데 싱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쾌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제 뭐가 이렇게 음악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약간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제 그때도 가늠이 선생님이 너는 민혜경이나 마돈나가 되고 싶은 애인데 그거를 해야지. 네가 그거를 해야 무대에서 제일 반짝거리고 네가 제일 그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은 무서웠죠. 왜냐? 전통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네. 특히나. 어머님이 네, 어머님 때문에 인터뷰를 봤어요. 네. 어머님께서 공연하는 걸 처음 보시고 어머님 정신이 나갔구나 공연을 할 때 뭐 굉장히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아니,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제가 네. 아니 핫팬츠만 뭐 망사 구두를 신는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때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한 번 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갔다 제가 아,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얘기했던 걱정이 아니라 네, 아니 그 걱정도 플러스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데다가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니 근데 또 일찍 얘기도 안 하고 저도 미안하니까 일찍 얘기 못하고 벌려놓고서 미루다가 이제 닥쳐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어머니가 차를 파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시면서 대성통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진짜 멋지시다. 그때는 정말 해폭탄. 훌륭한 어머니 상을 드려야 돼. 아니, 너. 아니. 이런 얘기 처음 해봐.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걸 딱 두 번 봤어요, 저는. 네. 지금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랑. 그때. 차를 팔았을 때. 아니 그 차를 팔게 된 그 경위가 어머니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네. 거예요. 근데 이희문 씨가 크게 거네. 굉장히 배틀이 커요. 근데 또 그만큼 또 배짱이 있어서 지금의 그런 과감하게 시도를 할 수 뭐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또 이희문 씨가 또 탄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도박이나 이런 건 안 해요. 네. 술도 안 치. 근데 어차피 엄마가 줄 돈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안 줄 수도 있어. 승태 씨가 진짜 웃긴다니까. 아니 엄마가 네. 준다 그랬어 나한테. 네. 마음으로 난 안 돼. 엄청 예뻐하실 네, 것 엄청 같아요. 진짜. 그날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날 대성통곡 하신 날. 저한테 콜이 와가지고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달려갔어요. 눈물 닦아드렸나요? 아니 같이 울었죠. 붙잡고 같이 울었죠.